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복랑이에요. 여러분들 이벤트 선물 이렇게 햇볕에 달달 볶고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 더불어 같이 햇볕에 같이 쨍쨍쨍 달달달 볶고 있고요. 햇볕보약 잘 먹고 있죠? 네, 또한 이 아이들도 햇빛 보약을 먹고 있답니다. 햇빛 보약 먹고 있고요. 나비방랑 아이들 모두 햇빛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햇빛 보약 맛있게 먹고 있고요. 달달달 햇빛에 볶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짱짱하게 주말인데 짱짱한 햇빛이 나네요. 아주 달달달 잘 볶고 있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집 베란다가 요 저희 이벤트 할 선물 요거 내놓기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참 하나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옥상에 내놓을 때는 저희가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옮기가 힘들 때는 상자 안에 넣어서 이렇게 옮겨오면은 아주 가볍게 옮겨올 수가 있답니다. 네, 이렇게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저는 또 햇빛 보약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이벤트 선물도 있고 또 제가 또 키울 다육이들도 이렇게 햇빛에 달달달 볶고 있답니다. 네, 오늘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달달 볶기에 너무 좋은 날씨예요. 택배 박스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달달달 볶고 있답니다. 햇볕이 오늘 쨍쨍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햇빛 보약을 듬뿍듬뿍 마시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늘은 하초들도 함께 다들 햇빛을 쏘고 있어요. 이거는 군자란, 아레카야자, 이거는 스킨답서스, 옆에 호야 있고요. 네, 바나나, 호야, 모듬신기 해줬던 것들. 네, 라울, 요거는 잘라진 난 화분에 심었던 다육이들. 카라솔, 바이올렛킨 세 가지가 심어져 있죠, 여기에. 펜지, 라울. 네, 요거는 염자고요. 요거는 자보입니다. 자보. 네, 모듬심기 해줬던 것들 다 지금 햇빛 보약을 마시고 있습니다. 러우랑 베이비 핑거, 벽어언, 요거는 을려심 적심 해줬던 거고요. 네, 로게르시, 운동자, 방울복랑, 운동자. 예, 여기 라즈베리 아이스, 러우, 레티지아, 예, 청성민, 옆에는 블루엘프 삽목해준 겁니다. 조그만 자구들 삽목해줬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스마스 치마드는 게 조금 올라왔죠? 네. 그리고 요거는 칼란디바. 요거는 방울복랑 적심해서 삽목해줬던 거. 연미인이에요. 설고미인금이고요. 요거는 지금 좀 웃자랐는데, 저기 비치후리대예요. 네, 요거는 치아와 치아하고요. 네, 요거는 청금장.
예, 밑에는 이렇게 모듬 식기 예쁘게 해줬던 것들, 프리지아 꽃이 자리 잡고 있고요.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 지났다고 요 꽃망울이 이제 또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하네요. 노란 꽃이. 카라솔, 카라솔 주전자 그 물 조리개에다 심어준 거고요. 위에는 진주, 블루엘프, 누다, 멤바디스, 자옥누, 자옥누요. 이거는 영장, 이거는 지금 자꾸 탈피를 하고 있네요. 얘네들이 립토스인데, 이거는 철합니다. 창철아. 시클라멘, 네, 군월간, 장미허브, 리틀잼, 아이시스, 오팔리나, 네, 이거는 개발선인장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또 카랑코에 꽃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모듬 식기까지 오늘 햇빛 보약을 지금 듬뿍듬뿍 먹여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채반이나 이렇게 가벼운 곳에다가 이렇게 옮겨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가볍게 옮겨와서 이렇게 햇빛 보약을 주고 있어요. 완전 꿀팁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햇빛 보약을 잘 먹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